안녕하세요. 어린이 방송사당 뉴스앵커 이서인. 누나, 중학교 가서 공부 잘해. 그리고 누나 오래오래 기억해. 언니, 짝꿍해서 좋았어. 중학교 잘 가. 안녕. 언니, 초등학교 졸업 축하해. 중학교에서 잘 지내. 언니, 다음에 또 만나. 누나, 지금까지 3년 동안 같이 누나해서 재밌었고 중학교 잘 가길 원해. 나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웠고 너무너무 재밌었어. 덕이란 완전하게 평정을 닦은 마음입니다. 본래 마음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만물이 따르는 것입니다. 서인아 안녕. 졸업 축하해. 서인이가 이문서당에 처음 들어왔을 때가 3학년이었었지. 그때 선생님도 처음으로 선생님을 시작했었던 것 같아. 처음이라서 어려운 일이 되게 많았는데 서인이한테 큰 도움을 받았었던 것 같아. 공부할 때면 누구보다 언니 같고 누나 같아서 되게 의지가 많이 됐고 선생님이. 그리고 또 같이 놀 때나 아니면은 멀리서 봤을 때 선생님 하면서 달려와서 안겼잖아. 얼마나 귀여웠는지 몰라 서인이가. 졸업 축하하고 이제 서인이가 의젓해져가지고 더 이상 안기지는 않지만 앞으로도 얼굴 보면서 지내자. 서인아 다시 한번 졸업 축하해. 중학생 돼서도 친구들 많이 사귀고 공부 잘해. 누나와 같이 있다 보면 불편한 점은 조금 많았지만 늘 그래도 누나가 웃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 그래서 나도 힘이 나고 누나가 워낙 논어를 잘 아니까 도움이 많이 됐어. 고마워.